다둘셋. 안녕하십니까. 산마열흘입니다. 김성도 교수님 형법 강론 제281페이지 절도죄에서의 안과를 이번 주관적 구성요건 보겠습니다. 산마열흘 TV 주입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양가로 이번에 주관적 구성요건, 방가로 이번에 고의,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인식과 절취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한다. 고의의 내용에 재물에 대한 불법 영득의 인식과 의사도 요구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 형법의 해석상 불법 영득의 의사는 고의 이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방가로 이번에 불법 영득 의사, 양가로가 의의, 불법 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동그라미 1번에 절도죄를 위시한 영득죄의 경우 불법 영득 의사가 해당조 필요 없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현재로는 필요하다는 견해 필요자리 통솔 판례이다. 방가로다의 체계적 지위, 불법 영득의 의사와 고의와의 관계에 관련하여 불법 영득의 의사를 280페이지 고의의 내용이 포함시키는 견해와 동그라미 2번의 고의와 별개로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이해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앞의 견해는 위에 형법상 절도죄 행위인 절취의 개념이 취거와 영득을 결합한 개념이므로 영득의 고의에는 영득의 의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견해는 영득의 재물에 대한 지배 설정이라고 한다면 이는 재물 취득에 수반되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그 결과 취득과 영득의 의미는 결국 동일한 것이므로 취득의사를 고의라고 하고 영득의사는 고의 외에 별도의 요소라고 구별 분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한다. 하지만 절취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점유를 절도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지 그 취득한 재물의 사용수익 처분을 불법하게 누리는 획득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절취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절도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 절취. 구성요건적 행위인 절취를 점유 배제 및 취득에 국한하는 이상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주관적 태도인 고의의 대상도 점유의 배제 및 취득이 한정되어야 하고 그 취득한 재물에 대한 불법한 지위의 취득까지를 포함시킬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절취의 영득까지 포함시키더라도 이때의 영득의 의미는 불법 영득의 의사의 내용 중 적극적 요소만 가리키고 상대방이 가지는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지속적 영구적으로 배제한다는 소극적 요소는 담지 못한다. 따라서 고의의 인식 대상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행위자의 태도, 주관적 태도를 고의 이외의 주관적,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불법 영득 의사의 내용. 불법 영득의 의사는 원래의 소유권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시키는 의사인 소극적 요소와 소유자의 유사한 지위를 향유하려는 적극적 의사로 이루어져 있다. 판례는 적극적 요소인 소유권 향유 의사의 내용을 경제적 용품에 따라 이용하고 처분한 의사라고 다시 제안하고 있으나 경제적 교환 가치가 없는 재물이라도 절도죄 등 소유권 범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 제안이 항상 타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제적 용법에 따른 이용 및 처분이라는 제안은 불법 영득의 의사 내용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83페이지에 방가로 가해 속정 모소 재물에 대한 기존의 소유자의 지위를 배제시키는 의사를 말한다. 이러한 의사는 반드시 영구적 내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한 뒤에 반환한 의사를 가진 사용자들로부터 절도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소극적 요소를 부정한 판례사안. 피해자 인감 도장을 그의 책상 서랍에서 몰래 꺼내어 가서 그것을 차용금 증서의 연대보증인단에 직권한 후에 제자리에 넣어둔 경우. 동그라미 2번에 버스 요금함 서랍 모델에 대한 최초 고안자로서 권리를 확보할 생각으로 타인 소유 서랍 견본 한 개를 가져와 변리사에게 이장 출원을 의뢰하고 도면을 작성한 뒤 다른 일을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놓은 경우. 동그라미 3번 매음녀와의 관계를 회복할 목적으로 그녀의 물건을 가져와 보관한 후 이를 찾으러 오면 물건을 반환하면서 타인과 다시 내연관계 지속시킬 것으로 물건을 가져온 경우.
동그라미 4번의 상사와의 의견 충돌 끝에 사직 의사 없이 당시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피고인 전적으로 보관, 관리해 오던 이른바 비자금과 하는 게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동그라미 5번의 짝사랑하던 부녀의 승낙 없이 그녀가 혼인한 것으로 신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도장을 몰래 꺼내어 이를 이용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자, 방가로나 적극적 요소. 타인의 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소유자의 지위와 유사한 지위를 취득하게 할 의사를 말한다. 판매, 보관, 소비, 선물 등 동기는 무엇이라도 상관이 없으며 이러한 의사는 일시적이면 좋고 영구적이거나 지속적일 필요가 없다. 이 적극적 요소는 절도죄와 손괴죄의 구별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타인의 세상에 있는 새를 날려보내는 경우와 같이 소극적 요소만 있고 일시적이나마 소유자 지위를 향유하려는 적극적 의사가 없으면 손괴죄는 될 수 있지만 절도죄는 되지 않는다. 다만 음식물을 먹기 위해 절취한 경우에는 손괴가 소유자의 지위 향유 의사의 실현을 의미를 가질 때에는 적극적 요소를 충족시킨다. 타인의 부탁을 받아 그 물건을 절취하여 그에게 치료는 의사가 있어도 적극적 요소는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타인 또는 제3자를 위한 절취, 어느 누구도 먼저 자기가 영득하지 않고서는 타인에게 영득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타인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린 후에 절취한 물건을 회수하는 경우 등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이라도 소유자 지위 향유 의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영득의 의사를 부정해야 하고 회수자는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절도죄에 간접적으로 포함된다. 284페이지에 적극적 요소를 부정한 판례사안. 소속 중대의 M16 소총 한정이 부족하자 이를 분실한 줄 알고 그 보충을 위하여 다른 부대의 소총 한정을 가져온 경우 서로 시비가 있었던 사람 중에 일행이 직할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한 협박 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시비가 있던 주변에 직할을 가져온 경우, 동그라미 3번, 상대방이 떨어뜨린 전화요금 영수증을 보고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해 그것을 습득하고 돌려주지 않은 경우, 동그라미 4번, 가구 회사의 디자이너가 자신이 제작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 채택하지 않아 이미 처분이 허용되는 가구 디자인 도면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동안 회사 업무에 충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하여 가지고 나온 경우, 동그라미 5번, 사촌 형제인 피해자와의 분규로 재단법인 이사장직을 사임한 뒤에 피해자의 집무실에 찾아가 잘못을 남겨놓은 과정에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동그라미 6번에 살인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 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보통 다른 증거품 등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으로 태워버린 경우 적극적 요소를 부정하였습니다. 양가로라 영득의 대상, 객체, 방가로가 견해의 대립, 불법 영득 의사를 가진 자가 영득할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1번에 수용자처럼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의 물체 그 자체가 대상이라는 견해, 물체설. 동그라미 2번, 물체 그 자체가 아니라 물체에 화체되어 있는 경제적 가치가 대상이라는 견해, 가치설. 3번에 물체 그 자체와 함께 그 물체에 화체된 가치가 대상이라는 견해, 절충설이 대립한다. 물체설에 따르면 물체 자체는 가치가 없고 물체의 일시사용으로 간접적인 이익만 취득하는 경우, 예컨대 예금 통장을 훔치는 예금만 인출하고 통장을 반환한 경우 통장에 대한 절도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결함이 있고, 가치설에 따르면 소유자가 가치 없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영득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가치 자체가 인정 재물이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양자의 결함을 시정할 수 있는 결합설이 가장 타당하다. 결합설, 물체 그 자체와 함께 그 물체의 화체된 가치가 대상이라는 견해입니다. 제가 학설 이름은 연두색, 판례는 파란색으로 정해뒀는데요. 뭐 별거 아니지만 노하우 공유하면 좋습니다. 양가로, 반가로나 결합설의 내용. 결합설은 물체와 가치 중 어느 하나가 태길적으로 대상이 되면 좋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만약 양자가 모두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285조 가치가 화치되어 있는
물체를 반환한 경우에는 절도죄를 인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체만 영득해도 불법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고 물체는 반환하더라도 물체의 화치된 가치를 얻은 이상 불법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가치 영득이라고 해서 물체에 대한 아무런 지배관계도 없이 오로지 가치가 자체만을 영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석유를 절취하여 난방용으로 소비한 경우 경제적 가치를 얻는 측면도 있지만 그 가치가 화치되어 있는 석유 그 자체에 대한 지배 설정도 있어야 비로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답번에 물체의 결합된 가치의 의미. 결합설에서 말하는 물체의 결합된 가치란 가치설에서 말하는 단순한 사용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결합되어 있는 특수한 기능적 가치를 의미한다. 여기서 기능적 가치란 그 재물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본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특수한 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예금 통장을 절취하여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한 후 반환한 경우 예금 계약 사실 및 예금액에 대한 증명이라도 예금 통장의 기능적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불법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만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후 반환한 경우나 절취한 현금카드 또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그 카드를 반환한 경우는 신분증이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가 가지는 특수한 기능같이 예, 카드의 경우 자동지급 기계로부터 일정에게 현금을 인출 가능하게 하는 경우 등은 감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양가로마 불법 영득의 의사에서 불법의 의미. 영득의사에 대한 영득이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계 내에 있는 경우에는 불법한 영득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 영득의사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내지 불법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서는 동그라미 1번 영득의 결과 그 자체가 다른 법질서 전체 입장에서 보아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불법하다는 학설의 태도 영득의 불법성설과 동그라미 2번 결과로서의 영득의 불법성과는 무관하게 행위주장 그 자체의 불법성이 인정되지만 하면 불법하다는 판례태도 절취 등의 불법성설이 대립한다. 영득의 불법성설에 의하면 행위자에게 재물에 대한 물권적 혹은 특정물 채권의 286페이지 의한 반환 청구권 등이 있어서 실질적 소유권설에 부합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영득의사의 불법성이 제거되어 절도죄의 부성권의 당성이 배제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내려지는 부정적 가치 판단을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의 확정 단계에서 하는 것은 체제 모순을 드러내는 일이다. 왜냐하면 반환 청구권 등을 고려한 위법성 조강 여부의 심사는 절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의 행위평가인 영득의 의사의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끝난 후에 비로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불법 영득 의사는 영득을 불법하게 할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때의 불법에는 행위태양인 절취의 구속요건적 해당성 여부가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보면 절취의 불법성설이 타당하다. 절취의 불법성설을 취한 판례사안 동그라미 1번에 외상 매매 계약을 해제한 후 매도인이 매수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가져가 버렸다면 외상 매매 물품의 반환 청구권이 매도인에게 있다고 해도 절도행위에 해당하고 동그라미 2번에 회사가 피해자에게 철제를 외상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약속금이 부도가 나자 그 회사의 사원이 피해자가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철제를 무단으로 회사로 운반하여 나갔다가 회사가 문제의 철제에 대한 반환 청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책상 서랍에 들어있는 운송회사의 여객 운송 수익금을 관리자의 승낙 없이 책상 서랍을 공고로 듣고 가져왔다면 원래 그 운송회사에 대한 유조 대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채권 추심의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원을 불법하게 탈취한 것이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4번에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통그라미 요번에 재무 계정의 방법에 의한 양도 담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담보 목적물을 가져갔다면 그것이 변제기일 이후 일이라고 해도 채권자에게 불법 용도 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채권 확보의 목적으로 점유를 배제한 경우에도 불법 용도 의사를 인정한다. 287페이지 양가로 봐. 절도죄와 사용절도죄의 구별. 그 이런 거는 학교 시험은 물론이고 1차, 2차 다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방가로가 사용절도에 의해 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일시 사용한 후에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 용도 의사 가운데 기존 소유자 배제라는 소극적 의사를 결하고 있어서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다. 물론 그 사용한 객체가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어느 하나인 때에는 예외적으로 형법상의 자동차 불법 사용죄에 따라 처벌된다. 방가로나 절도죄와의 한계, 절도죄의 불법 용도 의사의 소극적 요소인 기존 소유자가 배제가 영구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반면에 사용절도는 재물에 대한 일시 사용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여기서 영구적 또는 지속적인 것과 일적인 것과의 한계선을 어디에 긋는가에 따라 가벌적인 절도죄와 불가벌인 사용절도와의 구별이 연계될 수 있다. 이러한 구별의 제일 기준은 사용절도의 요건이 반환의사의 의무이다. 일반적으로 반환의사는 재물을 사용한 시점이나 사용 후에도 있을 수 있으며 절취 시에는 반환의사가 있었으나 결국 반환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용절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므로 반환의사도 불법용도의사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재물 취거 시에는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재물 취거 시 반환의사를 가지고 일시 사용한 후에 그 재물을 전국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방치한 경우 절도죄를 사용할 것인지 사용절도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동그라미 1번 사후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후적인 불법용도의사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상 불법사용죄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용절도라도 불가벌이라는 견해와 동그라미 2번에 애초에 반환의사가 있었더라도 취거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불법용도의사가 생겼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통솔판례가 대립한다. 생각하는데 사용절도는 적극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독립된 형태의 법형상이 아니라 절도죄의 성립요건 중에 불법용도의사가 배로된 경우에 반사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소극적인 결과입니다. 따라서 사용절도의 인정에 반환의사가 일행의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사용절도의 인정 여부는 오히려 불법용도의사의 소극적 요소와 지속성의 시간, 길이와 적극적 요소, 재물 또는 재물에 결합된 가치를 소유자 지위에서 일시적으로 남아 향유하려는 의사의 적극적 이용에 일시성 또는 가치 감소의 정도를 연동시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288페이지 따라서 애초에 반환 의사대로 본래 장소에 반환하였더라면 일시적 사용 수준을 초과하거나 재물의 가치가 단순히 사용 가치의 감소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라서 불법 용도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면 사용절도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시 사용의 의도로 취거한 후 다른 장소에 방치하거나 장기간 또는 장거리 계속 사용한 때에도 불법 용도 의사를 인정하여 가벌적인 절도죄로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소유자와의 친분관계로 인한 추정적 승낙, 사용의 경위와 동기 반환 여부, 재물의 소모 정도와 경미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시 사용이라도 재물 본래의 경제적 목적을 충족시킬 수 없는 기능 가치가 감소, 소멸하는 경우에는 불법 용도 의사를 인정하고 자동차의 연료 속이나 타이어 마모 등과 같이 자동차 사용에 당연히 수반하는 가치 감소의 경우에는 불법 용도 의사를 부정해야 할 것이다. 불법 용도 의사를 부정하여 사용절도를 인정한 판례사항. 동그라미 1번 동네선 뜸해로부터 차량을 빌렸다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열차를 이용하여 오후 3차례에 걸쳐 이 차량을 2, 3시간 정도 운행한 후에 원래 주차된 곳에 갖다 놓아 반환한 경우 불법 용도 의사 부정. 동그라미 2번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 사용한 후에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도장에 대한 불법 용도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사용절도 부정한 판례들이죠 전부 다.
아, 불법 영독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 사용별도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 영독 의사를 인정되면 이거는 사용절도가 아니라 그냥 절도다. 1번 해변에 매어놓은 배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용하러 다른 장소에 방치한 경우. 동그라미 2번 길가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고 가서 용모를 마친 약 1시간 30분 후 본래 있었던 곳에서 7, 8m 되는 장소에 방치한 경우. 동그라미 3번 길가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둔 타인의 승용차를 함부로 운전하여 200m가량 간 경우. 동그라미 4번 강도 상해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기 위해 중국집 앞에 세워져 있는 타인 승용 오토바이를 승낙 없이 타고 가서 다른 곳에 버린 다음 버스를 타고 다른 지방으로 가버린 경우. 동그라미 5번 타인의 영업점 내에 있는 그 타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한 다음 한두 시간 후 그 영업점 정문 앞에 화분에 놓아둔 경우는 불법 영독 의사를 인정한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한 게 절도죄에서의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와 불법 영독 의사고요. 지금까지 한 권리 두고 다음 권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